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이제 드디어 논술반 이제 개강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논술 기초반이고요. 제 논술반은 기초반부터 너무 쉽고 막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 논술 문제, 유아이명 문제가 뭐 너무 쉽고 막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들께 실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거를 기준해서 모든 수업이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논술 기초반이라고 어머 너무 쉬워 막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2023 유아이명 시험 같은 경우에는 논술을 계속 막 거의 만점 받고 막 이러던 선생님들도 논술 점수가 팍 떨어진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 제가 국가교육과정 2019 개정누리과정은 국가교육과정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교육기관의 교사들은 다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유치원, 초등, 중등 다 연계가 되어 있는데 시험도 임용시험도 서로서로 관련성이 전혀 없진 않습니다. 만약에 중등이 바뀌면 초등도 바뀌고 초등이 바뀌면 또 유아도 바뀌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연계가 쭉 되어야 하니까. 자, 그래서 논술시험 같은 경우에 유아들, 우리 유아임용에만 있는 게 아니고 초등, 중등에도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초중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원래 원고지 쓰기였잖아요. 근데 초중등은 원래부터 우리 지금 이렇게 줄글로 쓰는 것 같은 이런 시험지를 똑같은 걸 썼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 우리도 바뀐 거고요. 원고지에서. 그리고 초중등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막 다 이렇게 보고 그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을 찾아서 쓰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논술 시험 원래 초반부터 제가 이렇게 이런 줄글 형태로 바뀌었을 때 초반부터 우리가 언젠가는 찾아서 쓰는 거 아닌 형태도 시험에 많이 나올 테니까 논술 난이도가 높아질 걸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제 논술 시험은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글 쓰는 것도 좀 주의하시라 그런 말씀도 드렸거든요. 근데 요번에 시험장에 들어가 보니까 찾아 쓰지 않는 문제들도 꽤 나왔어요. 요번에는 게다가 어떤 선생님들은 자신이 채점한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은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논술 어디서 깎였는지 모르겠다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논술의 경우에는 초중등 같은 경우에는 글 쓰는 거 이런 거를 좀 보긴 봅니다.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 형식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만 찍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글의 논리성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우리도 채점 기준에 글을 제대로 쓰는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께서 어느 정도 글 쓰는 것도 뭐 우리는 뭐 그냥 안에 있는 거 찾아 쓰면 되고 글 쓰는 거 아무렇게나 해도 그 문제에 딱딱 그 간단간단하게 답만 쓰면 돼요. 막 이런 마인드는 조금 벗어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계속해서 막 만점 받던 선생님들이 막 11점, 12점 이렇게 받은 선생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컷에서 몇 점 안 걸리게 떨어진 분들, 그런 분들이 논술 때문에 떨어진 분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교육과정 점수는 웬만큼 나왔는데 물론 교육과정도 만점은 아니지만은 교육과정은 웬만큼은 나왔는데 논술이 12점 이래가지고 커트라인에서 뭐 몇 점 한 1, 2점 차로 떨어졌는데 그러면 논술 12점은 좀 교육과정 점수에 비해서 굉장히 못한 거잖아요. 거기서 한 보통만 했어도 평타만 쳤어도 15점 뭐 이렇게만 나왔어도 그분은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에서 점수가 얼만큼 깎일지 모르고 선생님들한테 예고하고 갑자기 문제가 어려워지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뭐 시험 공부 지금부터 뭐 한 몇 년 할래요 이런 각오가 아니라면 나는 하여튼 빨리 붙고 싶어요 그런 선생님들이시라면 교육과정도 논술도 조금 어려운 거를 대비를 하셔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막 엄청 어려운 걸 대비하긴 좀 불가능하잖아요. 모든 것을. 하지만 어느 정도 어렵게 나올 거는 염두에 두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논술의 중요성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작년에도 패키지 선생님들 중에도 논술 계속 만점 받으신 거죠. 그래가지고 패키지를 수강하면서도 논술은 안 듣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이 계셨어요. 아, 나는 논술 잘하는데 뭐 논술은 나중에 듣죠 뭐 이러고 이제 자료만 이렇게 출력해갖고 쭉 보기도 하고 이러시는데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 1월부터 차분히 써보셔야 돼요. 대신에 논술은 교육과정보다 조금 부담이 적기는 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꾸준히 써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논술 기초반부터 차분히 쓰시면은 저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신다면은 선생님들께서 논술 때문에 이렇게 멘붕 오는 상황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논술의 중요성을 일단 논술 자체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 논술에서 제가 다루어 드리는 글들 있잖아요. 이런 주제들이 교육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이 나와요. 제 논술의 특징은 논술 주제들인데 교육과정에서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부 2차 면접 문제들이에요. 자, 선생님들께서 2차도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1차 끝나자마자 2차를 막 준비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요. 1차 끝나고 올해의 경우에는 1차 끝나고 2차까지 딱 50일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도 반 이상은 1차 발표나기 전까지의 기간이 포함돼요. 그래서 합격자 발표나고 나서는 한 달도 채 안 남는 거예요. 2차 준비가. 근데 그때 수업해야지 뭐 과정안 있는 지역도 있죠. 면접도 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갑자기 해서 될 부분은 좀 아니에요. 그래서 평소에 그리고 이제 1차, 2차 문제를 또 구분을 이렇게 딱 자르듯이 하기도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2차 면접은 말하는 논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요 논술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들께서 난이도가 높아질 때를 대비해서 처음부터 겸손하게 우리 UI명은 거의 돗닦는 심정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겸손하게 아 나는 뭐 논술은 뭐 이렇게 출발하시면 안 돼요. 그런 자세는 정말 방심은 금물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논술 기초반부터 차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면은 나중에 황당한 일을 당할 일은 없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시험장 가서 황당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 방심한 그 구멍 때문에 아깝게 떨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논술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 거고 그리고 제 논술은 기본적으로 쉽지 않아요. 테마가. 그렇다고 이거 되게 어려운가 보다. 그건 아니고 이제 차분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참 재미있고요. 근데 무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논술을 막 제가 이제 얘기해보면 뭐 글도 그렇게 잘 쓰시는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막 자신의 실력을 막 과대평가하면서 논술을 막 무시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참 위험한 태도니까 처음부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논술 이제 수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 중심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볼 겁니다. 저희 논술 수업에서. 자, 요 과목은 프린트 이제 직강 선생님들한테는 프린트를 다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직인강 선생님 모두에게 또 파일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저한테 직강 가면은 파일은 못 보나요? 막 아직도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직강 선생님들은 프린트를 해서 직접 출력해서 드리고 파일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저한테 막 많은 질문들을 막 전화해서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뭐 전화해서 질문하시는 건 좋은데 아 선생님들이 많이 모르시는구나 해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패키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직강에 오시는 선생님들도 인강으로 들을 수 있는 그 배속을 1.5배수를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 반을 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논술이든 교육과정이든 그 다음에 요즘에 하고 있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이든 간에 직강 선생님들은 오셔서 한번 직접 저한테 강의를 들으시고 또 들으세요. 그런 거를 추천해드려요. 근데 정상 속도로 들으면 이제 두 번째니까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배속을 좀 올려가지고 한번 더 들으시고 나중에 또 한번 더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에게 PDF 파일을 드리는데 PDF 파일은 저장하셨다가 뭐 패드에서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요새 교정 볼 때 패드로 봐요. 교정을 지금 암기장 교정 다 봐서 이제 넘겼거든요. 아마 이제 곧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암기장도 저는 이렇게 패드로 이렇게 쭉 보면은 거의 책 보는 수준이고 필기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출력해서 보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자, 그래서
요거 PDF 파일은 진짜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영역별로 또 자를 수도 있고, 내가 잘 모르는 부분만 잘라갖고 모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구나 이 논술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나중에 잘 모아두세요. 여기 해설 자료 같은 거. 제 논술은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해설 자료가 굉장히 자세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요런 해설만 묶어서도 또 드릴 거예요. 그리고, 기출. 제가 오늘 이제 기출 2013부터 요번 2023 문제까지 한목에 다 출력해서 직강에서는 드렸고, 또 요거 PDF 파일로도 올려드릴 텐데, 이거 지금 요번엔 제가 오늘은 제가 문제지만 드렸거든요. 나중에는 모범 답안까지 쫙 다 모아서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선생님들께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오리고 묶고 할 필요가 있어요. PDF 파일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이 해설 자료들 같은 거는 묶어서 잘 갖고 계세요. 나중에 1차 끝나고 면접 준비할 때 쫙 넘겨보셔야 됩니다. 아, 그럴 때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물론 교육과정에도 시험이 많이 나와요.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 2023 유아임용시험에서 이제 계속 적중해 왔어요. 논술 같은 경우에 뭐 교육과정도 적중을 많이 했지만 2022, 2023 유아임용에서 계속 적중해 왔습니다. 그건 이제 왜 그러냐 하면 대학교 수준들이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2022, 2023에서 계속 적중할 수밖에 없고, 요번에 더구나 2023 유아임용에서는 1교시부터 선생님들이 이제 1교시에 사실은 사기가 딱 올라야 이제 그다음부터 공부를 잘할 수가 있는데, 1교시에 이제 사기를 놓쳐버리면 힘든 거예요. 근데 저하고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은 1교시부터 이제 딱 들어가서 얼마 전에 막 다 써본 거, 그런 문제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1교시에 이제 되겠는데? 뭐 이런 예감을 가지면서 하셨다는 얘기 제가 많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논술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논술이 1교시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예요. 1교시에 풀이 팍 죽으면은 2교시에 풀 생각도 안 나잖아요. 그래서 1교시에 되겠다 이런 생각을 딱 가지는 게 중요하니까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저하고 같이 하는 이런 모든 문제들, 여기 작은 문제, 큰 문제 엄청 많이 나가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대학교 수준이 함께 만든 문제들입니다. 자, 그리고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요 수업은요, 그리고 직인강 선생님들 전체 한 번에 첨삭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첨삭은 다 해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뭐 직강에 오시거나 아니면 또 학원에 직접 오셔가지고 저한테 막 질문하시면은 제가 이거는 뭐 첨삭 한 번이니까 질문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질문도 계속 하실 수 있고 이러니까 하여튼 뭐 공부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 학습 공동체도 하는데, 어제도 이제 요즘 많은 선생님이 들어오진 않아요. 이제 한 중간쯤 돼야 이제 많이 들어오실 것 같은데, 많이 들어오시면은 이제 상담 시간이 조금 짧아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오버타임 막 해요. 막 11시, 제가 11시 반까지 막 열어놓은 적도 있고 막 그런데, 요새는 10시 되면 이제 닫아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이 안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적으면 상대적으로 좋은 거는 한 분하고 오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학습 공동체 하는데 저한테 막 이렇게 수업 질문 하신 선생님들 계세요. 그래서 그 이제 개인 방에 초청해서 대화하면서 화면 공유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줌에서. 그래서 교재 PDF 파일을 띄워놓고 제가 그분에 대해 궁금한 거 설명 다시 해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사람이 너무 많을 땐 그렇게 못 하는데 조금 여유 있을 때는 그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뭐 제가 요 논술은 한번 첨삭이 들어가 있지만, 공식적으로 한번 첨삭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그 이외에도 저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선생님들하고 대화할 기회는 굉장히 많다. 대화가 우리가 다른 대화 하는 거 없잖아요. 저하고 만나서 공부 대화하지 무슨 다른 대화를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모르는 거 가르쳐 드리고 뭐 이럴 기회는 너무나 많으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또 선생님들이 첨삭도 안 받아요. 어떤 경우에는 잘 쓰면 받아야지 막 연습해가지고 왜 첨삭 안 보내세요? 막 이러면 저 너무 못 써서 다음에 잘 쓰면 보낼게요 이러는데, 잘 쓰면 보내실 필요 없어요. 잘 쓰면 그냥 원래 쓰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아니 못 쓰니까는 배우는 거지, 뭘 잘 쓸 때까지 기다렸다가 뭘 그걸 또 하려고 하시는지.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시고 첨삭 한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효율적인 단계는 있겠죠. 아무것도 안 쓴 백지 보내시고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써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잘 쓸 때까지 기다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이제 첨삭 한번 들어있다 요 말씀 드렸고요.
자, 주제별로 일단 문제를 다룹니다. 주제별로 내용도 보고 주제별로 문제를 다루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논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곧장 출제 수준의 그런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문제를 어떻게 읽는지 뭐 이런 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논술에서는 읽을 글을 좀 많이 드려요. 읽을 글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그런 글들을 읽어보면은 사실은 그 문제를 제대로 독해를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논술도 교육과정도. 근데 자꾸 글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래서 제가 또 알려드리잖아요. 이거 이런 뜻이에요. 막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독해하는 능력이 많이 늘어나고 독해가 잘 되면 답을 또 정확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문제를 어떻게 읽는지 이런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니 그럼 왜 기초반이에요? 처음부터 뭐 어렵다면서 뭔 기초반이에요? 왜 기초반이냐 하면은 답안지를 200자부터 씁니다. 답안지를 막 서론 본론 결론 다 쓴 답도 막 보여드리고 한번 써보세요. 막 이렇게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분량이 짧은 것부터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반이에요. 내용이 너무 쉬워서 기초반이 아니고 글을 쓰는 분량을 작은 것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기초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우리 보통 서론부터 시작해서 1번, 2번, 3번 결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답안지 전체가. 근데 그중에서 1번만 써본다든가 2번만 써본다든가 아니면 2번 자체도 막 문제가 복잡한 경우에는 2번을 갈라요. 또 두 개로.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써본다는 의미에서 기초반이지 내용이 엄청 쉬워서 기초반은 절대 아닙니다. 뭐 엄청나게 쉬운 거는 시험하고 상관도 없는데 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하고 상관 있는 거 딱 직결되는 걸 보는데 대신에 한 토막 써보는 체계적으로 글쓰기 훈련을 하기 위함이에요. 자, 요래서 기초반입니다. 자, 제가 이제 설명을 좀 잘 해드리고 왜냐하면 저는 글을 그 원래부터 막 엄청 잘 썼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원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말도 되게 많았고 이렇게 말을 많고 말 많이 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글도 또 잘 써요 보통은. 그래서 저는 막 어렸을 때부터 말 되게 많이 했고 이렇게 완전 수다장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글도 좀 웬만큼 썼는데 제가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석박사 과정을 할 때 저의 지도 교수님들이 글을 정말 잘 쓰시는 분들이었고 제 글을 하나하나 다 고쳐주셨어요. 논문 쓰고 이렇게 할 때 제 글을 진짜 한자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 좋은 분들하고 제가 같이 지냈기 때문에 그분들의 글을 보면서 제 글이 이렇게 자꾸 교정되어 나갔거든요. 나중에는 그래서 제가 글을 엄청 잘 써가지고 지도 교수님이 교정 보고 내가 글 써드리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진짜 너무 감사한 분이죠. 저를 그만큼 신뢰해 주셨다는 게. 자, 그래서 어쨌든 저도 한 계단 글 쓰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 계단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제가 최대한 강의를 통해서 가르쳐 드리고 또 1대1 만남을 통해서 글 쓰는 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이 논술은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논술이 논술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육과정 AB도 글 엄청 쓰잖아요. 한 몇 년 전부터 서답식 비중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서답식이 많은 해에는 이게 논술 답안지인지 교육과정 답안지인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게 이제 해마다 약간 뭐 조금 차이는 있어요.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은 지금 교육과정도 글 잘 써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거예요, 이제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어쨌든 글은 잘 써야 돼요. 유아임용 시험 보시려고 하면 어쨌든 글은 잘 써야 되니까 이 기회에 글 쓰는 거 연습을 꼭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글쓰기를 잘해야 되는데 직접 저한테 글쓰기 비법을 배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200자, 400자 요 모범 답안을 제가 제시를 해드려요. 200자, 400자 제가 센 건 아니에요. 하지만 200자 분량, 400자 분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짧은 거, 조금 더 긴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답안지를 많이 보여드리고 선생님들께도 그런 과제를 드리는데 과제의 주제는 전부 주제별로 나눠져 있어요. 오늘은 2019 개정 놀이과정하고 놀이거든요. 왜 첫 주에 2019 개정 놀이과정과 놀이일까요? 우리 본 수업 진도랑 좀 맞춘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벌써 좀 느끼실 거예요. 유아교육개론 안에서도 계속 반복됐다. 그건 기억을 하실 텐데. 그런데 2019 개정 놀이과정 해설서 배울 때도 놀이 계속 나오고 그 전날 공부했던 놀이 이론이 조금 더 심화돼서 이해되고 그 다음에 오늘은 뭐예요? 논술이잖아요. 논술 시간에도 2019 개정 누리과정하고 놀이가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다른 관점에서 더 심화돼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강의가 여러 개니까 이걸 요일을 분산해서 강의를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매칭되면서 다각도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암기도 쫙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자, 암기 프로그램 선물 드리는 거는 제가 따로 유튜브로 녹화할게요. 그래서 이지선 유아이명에서는 암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진짜 암기는 선생님들이 되게 암기 걱정하시는데 그건 저절로 돼요. 이렇게 반복하고 이제 집중 쏟아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막 집중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글쓰기를 익혀야 되는데 제가 쓴 모범 답안, 저하고 대학교 수준이 쓴 모범 답안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제가 드리는 모범 답안을 보면은 시중에 놔두는 모범 답안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거 아실 거예요.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처럼 쓰셔야 돼요. 근데 저처럼 쓰셔야 되지만 저만큼 잘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임용시험 볼 필요 없지. 다 가서 교수하면 되지. 그쵸? 그래서 출제하는 사람들의 글의 스타일이에요. 이게 잘 쓴 글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런 글을 계속 보면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모범 답안을 사실은 이제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는 모범 샘플을 읽는 게 더 중요해요. 자, 근데 뭐 볼 모범 샘플이 있어야지. 전부 글 이상하게 쓴 것밖에 없는데 막 제가 막 기겁을 할 만한 글들도 굉장히 많던데 그런 거 저한테 많이 들고 오기도 하는데 무시.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는 글의 샘플을 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용어라든가 글을 쓰는 형식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하고요. 제가 글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수업하면서 알려드릴게요. 뭐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쓰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적재적소에 적당한 용어들이 들어가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제 모범 답안을 읽어보는 것 자체, 이게 출제진이 직접 제시하는 모범 답안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에 익숙해지면은 나중에 뭐 논술은 물론이고 교육과정 답안지 면접에까지 다 이런 용어들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선생님들 병원 가면 의사들이 막 이상한 용어 많이 쓰는데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용어를 못 쓰고 모르면 의사가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전문가, 유아교육에 있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전문 용어들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용어들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암기장 암기도 막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모범 답안도 자세히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개론이나 이런 내용 자세히 이해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서답식 답안에 적재적소에 적당한 용어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모범 답안을 좀 잘 읽어보는 것도 필요하다. 자, 강의의 특징은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제별로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딱딱 깨나가요. 주제별로. 중요한 주로 논술에 많이 나오는 주제별로 접근을 하고 이론도 가르쳐드리지만 이론과 함께 문제를 같이 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짧은 글을 써봅니다. 200자부터 긴 글은 나중에 심화반에서 써보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논술의 책에 글 쓰는 방법 이런 거 직접 가르쳐드리고 한 번에 첨삭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모범 답안 이거를 충분히 제시해드려요. 모범 답안을. 선생님들께 드리는 문제는 전부 모범 답안이고 전부 해설이 있습니다. 해설은 엄청 자세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선생님들께서 아, 이 글이 왜 이렇게 나왔구나 아실 수 있어요. 제 강의를 듣고 자료를 보면 충분히 아실 수 있고 모범 답안을 읽어보고 모범 답안을 한번 필사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필사를 모범 답안 펴놓고 글쓰기 연습하지 마시고 모범 답안은 한번 읽어보고 덮고 써야죠. 덮고 필요한 부분은 이제 해설 자료가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모범 답안 한번 보고 다 쓸 때까지 절대 열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선생님들의 공부된 수준에 따라서 쓰다가 도저히 모르겠는 부분은 펴서 보세요. 다시 보시고 대신 따라 쓰지를 마시고 다시 읽어보고 덮고 또 다시 써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글을 쓰는 걸 전혀 모르는 경우에는 필사하시면 돼요. 그렇게. 그래서 한 몇 개만 필사를 해보시면 그 다음부터 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아마도.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수업 진행 그런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은 주제별로 다루고 주제별로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봅니다. 그 주제를 선별한 기준은 자주 출제되는 영역 중심으로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교육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도 굉장히 잘 알아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추렸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도 많이 봅니다. 예상문제고, 이런 자주 출제되는 영역에서 예상문제도 많지만은 기출도 하나하나 뜯어서 이렇게 많이 보고 있어요. 기출도 보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점점점 가면서 이제 분량이 많아질 거고, 처음에는 분량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핵심 개념은 자세히 설명하고 해설 자료를 또 자세하게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주제별 개념 이런 거를 한 시간에 한 다섯 문제에서 열 문제 정도 작성을 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0자에서 400자 정도로 작성을 하고요. 들어가야 되는 뭐 키워드라든가 작성 방법, 모범 답안 이런 것들은 자료에 다 있고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요. 자, 모범 답안 당연히 확실한 연습이 된다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어떤 주제를 다루느냐 보시면은, 일단 오늘은 놀이하고 2019 개정 놀이과정, 요건 이제 오늘 할 거고요. 자, 다음 주부터는 보시면 그 다음 주에는 학습 공동체하고 교사론 장학, 요거는 뭐 1, 2차 시험에서 계속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1월 20일 날은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또 워크숍 요거 다룰 거고, 마지막 주에는 지역사회 연계만 조금 보고, 이때 또 뭐가 있습니까? 실전모고 있어요. 실전모고. 그래서 실전모고를 제가 한 두 문제 정도 다룰 생각이거든요. 요번 기초반에서 두 문제 정도 다룰 생각인데 너무 부담은 갖지 마세요. 네. 그래서 한 번쯤 써볼 필요가 있고, 혹시 잘 못 쓰겠으면 모범 답안 보고 필사를 해보셔도 좋은데, 어찌됐거나 요날은 실전 모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처럼 실전 모고를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시험지랑 답안지랑 같이 해서 이제 문제지랑 답안지랑 이렇게 같이 드리면 선생님들께서 써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해설 강의하고 나머지 수업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모든 수업의 가장 마지막 주는 무조건 실전 모고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실전 모고를 보겠지만, 단 제가 상반기 좀 선생님들이 다 좀 준비되기 전까지는 제가 막 와서 감독하고 이렇게 안 해요. 아셨죠? 그냥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오픈북으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동안 받았던 자료나 이런 거 막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그다음에 뭐 패드도 보고 이러시면서 써보셔도 괜찮아요. 하여튼 써보는 그런 실전 모고를 좀 보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전 모고를 이때 한 문제를 봐야 되나 두 문제를 봐야 되나 조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두 문제를 보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전에 그냥 실전 모고는 아니고 실전 모고 문제하고 답을 제가 좀 해설해 드리면서 설명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첫째 주니까 좀 고민해보고, 학습 공동체나 이런 데서 선생님들 공부되시는 거 좀 제가 좀 이야기 나눠보고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 제 계획은 이때 실전 모고를 두 개를 보는 거였어요. 원래는 두 개를 보는 거였는데, 이제 처음부터 너무 힘들게 하면 또 안 되니까, 하여튼 한 번은 분명히 볼 거고요. 또 한 번은 중간에 녹여서 넣던지 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로 내드리던지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저희는 충분한 문제와 내용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보시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모든 수업의 자료가 얇아요. 얇아. 논술도 지금 오늘 뭐 1주차가 굉장히 얇은데, 이 얇은 자료들을 뭐 4주 모아봤자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얇은 자료에서 시험 문제는 진짜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자, 저의 2차도 마찬가지예요. 전 자료가 막 2차 책 시중에 막 파는 거 보니까 뭐 정말 두껍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그냥 문제만 잔뜩 나와있고 막 이것저것 붙여놨는데, 저는 전부 얇아요. 2차도 얇습니다. 제 교재는. 자, 그래서 그것만 잘 보시면 돼요. 막 이렇게 두꺼운 거 언제 다 보겠어요. 그래서 얇은 거를 잘 보시기 바라고, 대신에 우리는 문제를 많이 풀어서 실전에 나가서 착 싸울 수 있는 전투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논술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 보내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OT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후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